이따가 볼에 사인 해줘야 된다. 이거 같은 네. 반 네네.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 어누리라고 알아? 어누리? 아, 얘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걔가 조카야. 아, 진짜요? 와. 결혼했어? 아, 이런 걸 물어봐요. 아, 이제 결혼을 나이가 됐지. 아, 결혼을 나이가 됐겠구나. 아, 그래가지고. 한번 전화 한번 해볼래? 네. 전화 한번 해볼래? 네. 어?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 하긴 했구나. 성분이는 지금 여자친구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자친구를 한 번도 이렇게 사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 아들인데? 그건 아닌데. 누구 아들인데? 그건 일단 이야기지. 비용수 누구 아들인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만나? 거짓말이지. 네. 자네는 성분이가 어떤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 지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야지. 붙일 건 없는데 그냥 본인이 지금 박영나가 스포츠를 하니까 그냥 자기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커리어우먼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여자친구와 결혼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처음이어서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고. 아버지 고등학생 때 이제 여학생들이랑 이렇게 막 미팅하고 뭐 야 이런 미팅하면 거 무기정아. 아 미팅은 무기정아. 그래. 그래도 몰래 하셨을 것 같으니까. 뭐 이때 미팅했던 그 여학생을 지금 나하고 미팅했다는 거야? 너하고 미팅했다는 거야? 같이 했지 이건 너도. 진짜 나 너와 같이 한 적 있어. 아니 저한테 분명히 아까 제가 대학생활을 1, 2학년 때 좀 즐겼다고 하니까 나는 대학생활 때 하면서 운동밖에 안 하셨다면서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고등학생 때 노시고 대학교 때 운동하신 거냐 그러면. 그래 나 미팅 고등학교 때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두 번 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온 거죠. 그렇지. 그래. 근데 그때는 고교학과 인기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아버지 학교는 또 여고가 다시 붙어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아버지 뭐 이런 편지 같은 것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제일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 팬레터 전 다 박물관에 갔어. 아, 그게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어제 대학교 가가지고 어머니를 만나 누구 엄마를 만났을 때 네. 내가 가끔 이제 물어보는데 네가 프로포즈를 먼저 했냐, 엄마가 했냐, 어떻게 사귀었냐 내가 가끔 물어보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 예. 간접 어머니한테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 1년 동안 자연스럽게 만나서 한 거지. 네. 그게 무슨 그 말씀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 말씀 하셨어요, 어머니가. 절대 얼굴 보고 만난 건 아니다. 아버지의 성실함에 반하셨다고. 내가 네 엄마가 네 어머니가 성실함에 반하셨다고 아버지. 즐겨봐 2채널.